오늘은 두 가지 게임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한나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이모션 게임이에요.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준비물은 집에 있는 작은 종이컵. 짠! 그리고 집에 있는 나무스틱이나 빨대를 이용하면 돼요. 거기에 마커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슬픈 표정 한번 그려주세요. 자, 환한 표정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행복한 표정도 그려주세요. 집에 플라스틱 컵이 있다면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또 기쁘고 여러 가지 표정들을 붙여주세요. 전사님 오늘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오늘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슬픈 일이 있어서 스틱이 두 개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마음이 어땠는지 엄마 아빠들이 감정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정을 잘 표현하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고 공감해주는 부모님이 되세요. 두 번째 게임, 사무엘의 순종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집중하는 능력이 길러져요. 그러면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준비물은 두 가지 다른 색깔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나무 스틱이나 젓가락, 거기에 테이프를 통해서 붙여주면 돼요. 그럼 우리 게임 시작해볼까요? 자, 잘 들어주세요. 파란색 들어! 빨간색 들어! 빨간색 내려! 지금 빨간색만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빨간색 올려, 파란색 올려, 파란색 내려. 전사님 파란색만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해봐요. 자, 시작해요. 파란색 올려, 빨간색 올려, 파란색 내려, 빨간색 내려, 파란색 올려, 파란색 내려.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 게임을 즐겁게 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 되세요. 안녕.